이게 바로 1차 해방 무기겠지요. 아, 잘못됐네. 아, 미안하다. 다시 모아. 어, 서울 게이지가 안 차는데? 게이지가 안 차요. 게이지가 안 차는데? 이게 달리나 모르겠네, 서울이. 되나? 아, 주문서도 달리네? 이제. 뭘 달아줄까? 어, 달았어. 화려한 데미안을 하나 달아. 아, 기대세. 기대되는 것 같아. 뭐야, 왜. 꽉 채워놓고 해야 되나? 색깔이 빛나지요. 내 캐릭터에 빨간 색깔 표시가 있고. 이렇게 올라갔다. 스킬. 와, 아, 클릭이 안 되던데? 클릭이 안 돼요. 아! 공격 적중 시 15% 증가가 되는 거지, 자동으로. 내가 쓰는 스킬이 아니라, 어, 요렇게 올라가네, 데미지가. 4,500만이잖아. 안 꺼지네? 자동으로 올라가네. 자동으로 올라가. 30, 말 그대로 90초마다? 최종 데미지 30초 15초가 되는 30초 되는 거죠. 공격 적중 시마다 최종 데미지가 64% 되는 거죠. 와, 뭐야. 말 그대로 이제 극딜 타임 맞춰가지고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지. 어, 신기하다. 64. 아, 요렇게 빨, 요렇게 되네. 어, 내 캐릭터가 집이 생겼어. 칼자루 있는 거지? 야, 멋있다. 꼬리까지. 야, 멋있다. 야, 씨. 이 간지 뭐야. 거기에다가, 이거는 이제, 모로 분, 모로 돼 있는 것도 임팩트가 된다던데. 모로 분. 야, 씨, 멋있다. 그리고 또 간지. 만약에 캐논 슈터나 뭐 다른 무기가 있다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빨갛게 빛난다는 점. 이게 다 40캐릭이 이렇게 다 있다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. 멋있겠고. 이게 바로 1차 해방 무기겠지요.